잘 풀었어. 3번이야, 그지? 이거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택지가 전부 다 한국어로 돼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봐봐. 면역체계의 첫 번째 방어선은, 두 번째 방어선은, 세 번째 방어선은 이것만 찾아서 그냥 거기만 읽어도 돼, 사실은. 그럼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자, 면역체계의 첫 번째 방어선이 지금 몇 번째 줄에 있어? 세 번째 줄에 있네? 근데 잠깐만,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첫 번째 문장만 좀 읽어볼게요. 이뮨 시스템이 면역체계인 건 알아 몰라? 알지? 인간 신체의 면역체계의 활동은 수행됩니다. 따라 읽어. 캐리아웃. 우리 몸에 있는 트릴리온이 몇 개야? 따라 해봐. 밀리언. 100만이지. 공 6개야. 거기다가 쉼표 적고 공 3개 더 붙이면 빌리언이 돼. 빌리언이 10억이야. 10억에다가 공 3개 더 붙이면 1조가 돼. 자, 따라해봐. 트릴리언. 조. 그러면 트릴리언스 오버하면 수조개 이런 뜻이겠죠. 수조개의 면역세포와 전문화된, 따라해. Specialized. 몰큘 해봐. 몰큘. 분자. 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따라 읽어봐. 디펜스. 뭔 뜻이야? 오, 훌륭해. 우리나라도 왜 북한이 많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방어선은 어디에 있냐? 물리적, 신체적 장벽. 피부, 그 다음에 여기 뭐라 되냐? 뮤코스 멤브레인 뭐라 되냐? 여기 점막. 점막 이렇게 있지. 봐봐. 봐봐. 선생님이 네 앞에서 침 튀겼어. 네. 여기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잖아. 아, 그게 의심하면 안 되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나를 지금 몸을 지금 뒤로 젖히고 있는데. 자, 봐봐. 내가 이게 바로 네 몸속으로 돌아가 버리면 너는 직방 감기잖아. 네. 다행히도 뭐가 있는 거야? 피부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봐봐. 네 입 안에 여기 이런 점막이, 코에 점막이 있잖아. 얘가 1차적으로 막아준다는 얘기야. 그쵸? 얘네가, 농담이야. 나 선생님 감기 안 걸렸어. 블럭킹 해주고 트랩 가둬버린다는 얘기야. 누구를? 인베이더를. 인베이더 뭐야? 자, 따라해봐. 인베이드. 침입하다. 인베이더 저거, 침입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베이더가 진짜 그 뭐 외국 같은 침입자가 아니지? 지금 병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세컨이라고 했잖아. 두 번째, 우리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이래. 얘는 is composed of, 뭔 뜻이야?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를 포함하는? 이 뭐라 되냐 여기? 포식세포? 막 잡아먹나 봐. Whose basic job is to eat the invaders? 얘네의 기본적인 임무는 침입자를 먹는 거래. 이해됐어? 됐어.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한 네 줄 내려왔더니만. The body's third line of defense is a final, more specific. 최종적이고 좀 더 특수한 반응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야. 감기가 들어오면 감기에 맞는 어떤 막 그 세포가 막 나온다든지, 면역체계가 활동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폐렴이라면 폐렴, 뭐 또 뭐가 있어? 코로나면 코로나. 예를 들면. 아.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그러니까 엘리트야, 엘리트. 그죠? 이런 싸움 부대는 훈련됩니다. 바로 딱 그 일에 맞게끔 훈련된다는 거야. 데디스코마, 즉 다시 말해서 이 싸움 부대는 만들어지는데 뭐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파서진, 뭐라 나와 있니 거기? 병원체라고 나와 있잖아. 우리 신체가 전에 보지 못했었던 병원체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때그때 막 만들어줘야 돼. 답이 왜 3번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뭐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자, 한 번만 따라해봐. 파서진. 요거는 요즘에 좀 은근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 심지어 이렇게 단어 설명이 여기 주어졌지만 단어 설명도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알아도. 그 다음에 이 단어 알아보자. 봐봐. 메모라이즈가 뭐지? 기억하다. 섭스턴스가 물질. 프로보크가 도발하다. 그렇지?
이런 단어는 알아두면 좋고. 다시 in response to가 뭐지? 반응으로,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해석 안 했는데 컴파운드란 명사 보이거든? 네. 이게 합성물 뭐 이런 뜻이야.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인베이더가 뭐야? 침입자. 그치? 인베이더가 침입하다. 그 다음에 아까 트랩이란 단어가 뭐였지? 원래는 명사로 함정, 덫 이런 뜻이잖아. 그죠? 방어가 영어로 뭐라고? 방어? 디펜스. 디펜서. 훌륭합니다. 몰큐리 뭐라고? 분자. 오, 훌륭합니다. 요 13번은 잘 들어와봐. 길게 얘기 안 할 거야. 원래는 보기를 읽어야 돼, 여기를. 여기를 읽고 그 앞뒤를 예측을 해야 돼. 근데 나는 하필 있잖아.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먼저 봐버렸네. 봐봐. The term management. Management가 뭐야? 관리. 관리? 근데 적어봐. 경영이라는 뜻이 있어. 경영. 너 나중에 문과니까 경영학과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회사 경영이잖아. 이 매니지먼트는 정의됩니다. 많은 서양의 교과서에서, 자 따라해봐. Be defined as. 뭐라고 정의가 된다? The process of completing activities efficiently with and through other individuals.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끝내는, 완료하는 과정이라고 정의가 된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물자를 어떻게 잘 쓰느냐,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전부 다 경영이야. 아, 이, 하필이면 내가 얘를 먼저 보기를 봤어야 되는데 얘를 먼저 봤다니까. 아, 이게 경영학에 대한 글인가 보다. 경영의 방식. 근데 첫 번째 문장을 봤어. 첫 번째, 아니 보기 문장을 봤어. 보기 문장을 딱 봤다면 이게 눈에 띄는 거야. 그냥 경영도 아니고 뭐니?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야. 이게 바로 국제 경영인 거 보니까 좀 국제 회사, 외국계 회사, 다국적 회사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플라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 엔터프라이즈가 사업이잖아. 회사잖아, 회사. 엔터프라이즈 저거 사업. 사업의 매니저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이용됩니다. 근데 어떤 엔터프라이즈야? 지들의 목표와 오브젝티브가 뭐지? 목적이죠. 목적을 attain, 달성하는. 근데 어떻게 달성을 하냐? across 뭐를 가로질러? 독특한 다문화, 멀티내셔널, 다국적, 그런 경계, 바운더리, 이것을 가로질러.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만 하지 않고 막 한국에는 본사가 있고 막 태국에 막 지점이 있고 저기 미국 회사랑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제휴하고 뭐 이런 게 국제경영이라는 얘기야. 잠깐만. 지금 이 글은 경영에 대한 글이었잖아. 근데 국제 경영까지 내려가려면은 뭔가 좀 국내 경영 지나고 국제 경영 가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지?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 글 다 안 읽고 있잖아. 이렇게 받는 거야. 그 과정, 그 경영 과정 되게 일반적이지. 근데 갑자기 여기 이런 게 뭐야? 이 사업 엔터프라이즈들은, 근데 앞에 그런 게 없잖아 지금. 일반적으로, 자 따라 읽어봐. Refer to A as B.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된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려진다? 국제회사, 주식회사라고 불리웁니다.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리웁니다.
글로벌 코퍼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여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아까 주어진 막 뭐야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거잖아 지금. 다 몇 번이야? 한 번. 얘는 이렇게 그냥 풀어야 돼. 네가 지금 경영학과 가려는 거 아니잖아 지금. 얘는 경영학 좀 전공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풀어야지 뭐 하겠어. 이 문제는 너무 좋아. 아주 좋은 문제야. 내가 보기 문 얘는 보기 아까는 내가 여기서부터 읽었잖아. 나는 이번에는 보기부터 봤어. 아차. 다시 원래대로 풀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시험을 풀고 있다는 걸 내가 잊으면 안 되겠지. 보기를 봐야지. 보기를 보고 앞뒤를 예측해야겠죠? 자, 보기의 예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is kind of development. 이런 종류의 개발은 아 뭔가 이 바로 앞에 무슨 개발이 있었나 봐. 좀 특별한 종류의 개발이 있었나 봐. 그죠? 이런 종류의 개발은 makes us realize.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뭘 깨닫게 만들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는 얘기네. 네. safety hazard. hazard가 뭔 뜻이야? 저거 위험. 또 물어볼 거야 나한테. 리무브가 뭐야? 제거. 위험은 제거해야겠지? 안전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훨 낫다. 뭐보다? Creating alarms to detect them. 알람이 뭐야? 경고지 경고. 경보 같은 거. 삐뽀 삐뽀 삐삐삐삐삐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이 댐이 뭐겠냐? 그것들을 탐지한대. 위험을 탐지하는 걸 거 아니야.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서 경고를, 경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낫다. 당연한 거 아니야? 위험을 제거해야지. 뭐 위험을 탐지하는 게 뭐가 중요해? 경보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 위험을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잠깐만. 이걸 갖다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구체적인 예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 이거에 딱 들어맞는 위험을 제거하는 게 더 낫다. 위험에 대한 경보보다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지 않아? 예가? 어? 뭔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아니 여기 봐봐 동그라미 1번 앞에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막 쌓이는 얘기하네. 우리 집에 이거 위험하지. 일산화탄소 그 왜 알지? 왜 가스? 그지? 왜 가끔 왜 캠핑 나갔다가 왜 질식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 안에서 불 피다가 일산화탄소. 그지? 봐봐. 결함이 있는 화로나 파이어플레이스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포티가 뭐라고? 결함이 있는. 포트가 결함이잖아. 자, 그러면 봐봐. 이런 것이 위험하니까 이거 탐지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일산화탄소 탐지기 같은 거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 봐봐.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일산화탄소 디텍터를 자신들의 집에 가집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산화탄소가 쌓이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왠지 이거는 좀 뭔가 답이 좀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랑 그지? 동그라미 2번 다음 문장. 하지만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나사는 개발했다.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뭐 할 수 있는? 오! 봐봐! 위험한 양의 일산화탄소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화시키는 거야. 산소를 공급하는 거야. 옥시다이즈 하는 거야. 산소 공급하는 거야. 산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를? 그 일산화탄소. 그 독성의 가스를. 그래서 해가 없는 이산화탄소로. 야, 이게 지금 탐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를 완전 제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것이 이거랑 너무 자연스럽지 않니? 다음 몇 번? 3번. 자, 그럼 봐봐. 왠지 답이 3번일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거기 끝이지 않고 그 다음을 한번 봐줘야 돼. 깨끗한 공기를 사람들이 갖게끔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소재가 완전 바뀌었네. 물 얘기로 넘어가네. 물 얘기. 오, 디지 시스템즈는 아까 그 산화시키는 거랑 깨끗한 물. 오. 그 다음에 이 물 얘기에서는 그 해로운 걸 뭐 제거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 이게 소재가 안 맞잖아, 약간. 그지? 더 여기서 얘기 상태였어. 항생제란 말 들어봤어? 적어봐. 엔타이바이오틱. 엔티바이오틱. 적어봐. 항생제. 항생제는 언제 먹는 거야? 세균을 잡을 때. 봐. 첫 번째 문장 봐봐. 엔티바이오틱은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입니다. 사람들에게. 항생제는 효과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 인펙션이란 명사 알지?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의 예가 뒤에 나와 있네. 스트랩 스로트. 뭔가 목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보네. 목이 붓는다든지. 그건 몰라도 돼. 또 몇몇 종류의 뉴모니아. 뉴모니아에 적어. 폐렴. 이 뉴모니아라는 병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눈 감염. 왜 다래끼 같은 거 났을 때. 그 다음에 귀 감염, 이비인후과 이런 데서 항생제 많이 처방해 주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벗에다 역삼각형. 항생제 많이 먹으면 좋아 안 좋아? 봐봐. 이런 약들은 효과가 전혀 없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또 예가 나와 있네. Those that cause cold or flu. 감기나 독감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안 통하나 봐. Unfortunately, 불행히도 이제 점점 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항생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처방되는 prescribe란 단어 알아? 저거, 처방하다. 근데 여기 지금 처방되니죠? 이런 항생제는 필요해, 불필요해? Unnecessary, 꼭 필수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항생제 사용에 지금 나쁜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마이너스적인 측면. 근데 지금 여기 연결사 A 다음에 선택지에 뭐가 왔나 봤더니만 however가 만약에 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플러스 내용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읽어봤을 때 여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란 말이야. 아, 이거는 정말 지금 같은 계열의 단어니까 furthermore가 되어줘야겠죠. 아니, A번은 잘 풀었는데 B번을 왜 틀린 거야? 자, 봐봐. 게다가 overuse라는 건 남용이죠? misuse라는 거는 오용이야. 항생제의 남용 오용은 뭐에 도움이 된다? 그 약의 저항력을 갖게 되는. 왜? 오히려 박테리아가 약에 내성이 생기는 거야. 거기 리지스턴트에 적어. 저항력이 있는, 면역력이 있는, 내성이 있는 그런 박테리아를 갖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Here's how that might happen. 하고 넘어갔고. 봐봐, 여기 봐봐. When used properly, 적절하게 이용된다면 항생제는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좋은 플러스잖아. 근데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따라서가 아니지. 만약 당신이 항생제를 갖다 복용한다면 언제?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럴이라는 게 바이러스의 형용사야. 감기,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생제를 이용한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 약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을 아프게 만드는 바이러스에. 그 바이러스를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하우버가 되어줘야 되지.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기껏 했던 얘기 아니야. 왜 이걸 불렀지? 응? 4번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질문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최소 이 글에서 앤티바이오틱? 그 다음에 아까 리지스턴트?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켜. 그 다음에 감염이 영어로 뭐라고? Infection. 머릿속에 각인시켜. 처방하다 영어 뭐라고? Prescribe. 처방하다 반드시 각인시켜. 16번 진짜 어려웠지. 야, 답을 4번을 했네. 아, 지금 글을 전혀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야, 그럼 선택지부터 한 번만 읽어볼까 그냥? 1번. 코프 위드가 뭐야? 처리하다. 대처하다, 처리하다. 정치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 위에 있는 글이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2번 Administrator에다 적어봐. 행정가. Administration이 행정이란 뜻이야. 행정.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제. 혹시 우리나라가 뭐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삼권분립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뭐야? 법을 만드는 입법. 국회의원, 국회. 그 다음에 행정,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대법원 영어잖아. 네. 이게 서로 독립해야지? 네. 행정이 어딘지 알겠지? 네. 윤석열 행정부, 네. 바이든 행정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공행정가의 놀라운 영향. 뭐에 있어서?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아니 행정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 근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 3번. 반복적인 시도. 어떤 시도? 따라해봐. Separate A from B. Separate A from B. 이게 지금 딱 제남이 얘기네. 상권 분리. 정치를 행정과 분리시키려는 시도들. 그치?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네. 3번이. 4번. 루비 고리야, 고리. 홀은 구멍이야. 왜 이런 거 있지? 왜? 가끔 왜. 싱크홀 알지? 싱크홀. 자동차 갑자기 잘 가다가 풍!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우리나라에 봐봐. 돈이 봐봐.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나라에서 잘 관리해서 사람들한테 복지에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끔 눈먼 돈이지. 누가 그런 눈먼을 잘 빼가지. 뭐 그런 거 알고 있어? 나 좀 알려줘. 나도 좀 빼가자. 룹홀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돌다가 쏙 뭔가 빠지는 구멍 있지. 그러니까 우리 구멍, 우리도 왜 그런 말 쓰잖아. 아예 구멍이네, 구멍 이런 말 쓰잖아. 뭔가 약간 좀 허점 같은 구멍 있잖아. 그죠? 봐봐, 봐봐. 대절이라는 관점의 구멍이니까 어떤 이제 못 보는 점, 맹점. 맹점이라고 봐봐, 맹점. 정치와 행정은 inseparable, separate가 분리하다니까 inseparable에 적어봐. 분리 불가능한, 분리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의 맹점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까고 있는 거네. 이런 관점을 까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분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정치하고 행정이 결합되면은 부정부패가 심해집니다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뭐야, 어떻게 보면 3번하고 약간 유사한 거네. 답 2번이지. 맞아.
아니 이게 너무 좀 심하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 내가 너한테 설명하려고 싶은데도 너무 어렵다. 봐봐, 첫 번째 문장 봐봐. assumption이 뭐지? 생각이지.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따라해봐. 리갈드. 리갈드가 우리 리갈드 A의 집이 그래가지고 A를 B라고 바라보다의 뜻이 있지. 근데 리갈드가 명사로 적어봐. 존중이라는 뜻이 있어. 존중. 그러면 디스리갈드한 뭐겠니? 디스리스펙트야. 디스한다는 얘기야. 깐다는 얘기야. 그럼 비 디스리갈디드 애지한 뭐겠니? 뭐뭐라고 비판된다, 무시된다라고 적어. 유토피아적이라고 종종 너무 이상적이라고 비판받아 왔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이거네. 얘하고 얘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 현실적으로. 그지? 봐봐. 뒤에 봐. 바로 다음 문장. 이 첫 번째 문장하고 바로 다음 문장하고 같은 얘기야. 봐봐.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굿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 행정은 정치적이지 않다. 정치랑 관련이 없다. 이게 봐봐. unrealistic. 이게 지금 유토피안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야. 그래서 봐봐.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은 뭐라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다고. 아, 너무 어렵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윤석열이 개입해 안 개입해? 지금 입틀 조심해. 입 막아야 돼. 입 막아야 돼. 입 막아야 돼. 지금 입 조심해. 옛날 문재인 때도 그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글이야. 위험한 글이니까 우리 넘어가자. 이거는 마지막 너랑 하는 글이니까 내가 다 한번 읽어줄게. 그리고 선택지부터 먼저 한번 보자. 1호가 뭐였더라? 시대. 저거. 아, 너 다 알고 있네. Unprecedented 저거. 전례 없는. 너네 이거 알아? 이거 전례 없는. 오, 너. 너 단어 왕이구나. 근데 넌 단어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독해로 이해가 잘 안 이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 영어는 모르고 한글 듣네. 아 그래? 프리시드가 뭐야? 앞서다. 그러니까 전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에 없었던 일. 전에 없다는 거는 지금 것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봐봐. 이제까지 했던 애들은 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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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너를 만났어. 네. 나 이제까지 솔직히 내가 만났던 애들은 IQ가 전부 다 두 자리였어. 아, 왜 안 웃어? 좀 웃어주고. 내가 처음 만난 아이는 원숭이였거든. 네. IQ가 50이었어. 근데 두 번째 만난 아이는 돌고래야. IQ가 90이었다고. 세 번째 놈은 말이었는데 IQ가 95였어. 야! 근데 너를 만났는데 네가 IQ가 125야.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네가 전례 없는 IQ를 갖고 있어. 너는 정말 탁월한 아이야. 선생님 꼭 저를 동물들과 비교하셔야 되나요? 아니야, 미안해. 다시 얘기할게. 지금 나는 지금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동물에 비유한 거야. 아, 진짜. 전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지금 것이 정말 탁월하다는 얘기야. 전례 없는 기술적인
발달들의 시대. 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글인가? 2번. 투쟁. 불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서 막 씨름하는 거야. 막 고생하는 거야. 현대 산업에서. 역사적 관점들,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기술 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좀 소개하는 글이었나? 또 스테이가 뭐야? 스테이 머물러 있다지. 스테이트가 뭐야? 상태지. 혹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들어봤어? 경제 시간에? 경기 침체. 막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 스태그네이션. 오, 이게 그때 적어봐. 정체된. 아, 현대 산업들의 정체된 상황. 아, 이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의 글이었나? 자, 이제 이 글은 내가 네가 몰랐던 단어들 있지. 해석 안 됐던 걸 다 적어. 이거는 내가 너 복사 한번 다시 시킬 거야. 영어 공부만 하자는 얘기야. 첫 번째 문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쩌면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 통틀어서. 기술적인 발전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윗니스 알지? 적어. 윗니스. 목격하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진보들은요. Give birth to가 뭐야? 적어. 나타. 낳고 있어요. 뭐뭐에다가 탄생을 준다는 얘기는 낳는다는 얘기지. 새로운 산업을 낳고 있어요. That are producing devices, systems, and services. 장치, 시스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 That were once only reflect in the realm of science fiction and fantasy. SF 소설, 영화, 판타지 소설, 영화 이런 영역, 이런 분야, realm, 저거. 이런 분야에서만 반영되었었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왜 막 사람을 막 읽는 기술이라든지 막 뭐야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는 10년 전, 20년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거 있잖아. 지금 정말 로봇이 막 움직이더만 막 인간 같은 막 AI가 막 지금 막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막 놀아주기도 하고 하잖아. 막 정말 SF하고 판타지에만 있었던 것들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 낳고 있다고요. 인더스트리, 산업들이 완전히 리스트럭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재구조화 된다는 얘기는 적어봐. 구조조정되고 있습니다.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 더 낮고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안전하게 되도록 리스트럭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settle for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걸로 그냥 하자. set for는 뭐뭐로 타협 보는 거야. 뭐뭐로 정착하는 거니까 타협 보는 거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가까운 그런 무언가에 타협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야, 100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적당하게 뭐 90으로 타협을 봐? 그 100에 가까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100 원하라는 얘기야. 100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맞춤이지, 맞춤. 이것이 레벨에 당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내가 레벨이 당도하다 했다고 했잖아, 도달하다. 어떤 레벨? That provides you with exactly what you want or need.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 따라 읽어. Bulge. 원래 Bulge는 그 모서리 가장자리한 뜻이거든? 근데 봐봐. 이 컵에 있는 물이 내가 이렇게 기울이면은 이 물이 어디로 오니? 가장자리로 오지. 물이 가장자리쯤 와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곧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따라해봐. Be on the verge of ing. Be on the verge of ing. 막 뭐뭐 하려 하다.
되게 유명한 수고야. 또 be about 투부정사란 수고 알지? 막 뭐뭐하려하다. be about 투부정. 이런 거의 똑같은 수고야. 우리는 잠재력을 발산할 지금 딱 시점에 와 있다는 거야. 유전자를 막 개선시켜. 유전자를 막 변형하는 거일까가 끝이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막 개선시켜. 그럼 나노 기술. 아주 나노가 뭔지 알지? 되게 쬐끄만 거. 다른 기술들인데 어떤 기술들이냐면 많은 질병을 큐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지어 노화 과정, 에이징 프로세스에 적어. 노화 과정. 노화 과정 자체를 갖다가 늦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잠재성을 지금 발산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대충 느낌 오지 않니? 답이? 몇 번이야? 1번. 1번이잖아, 1번. 아, 1번. 제가 표시한 거 같아요. 그치? 맨 마지막 문장 볼까? 만약 때가 있다면. 어, 이따 갔다. Be about 투부정사. 완벽함을 포착할 수 있을, 막 우리가 완벽함을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법이야. 그게 언제라는 거야? 지금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가속도, 모멘텀은 지금 늘어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앞으로 세상 더 좋아질 거야. 더 빠르게. 왜 3번 했어, 이 자식아? 안 되겠어. 기분 나빠. 마저 다 해줄 거야. 너 공부시키려고. Such advances. 그런 발전들은 due to, 때문입니다. 발견들. 별개의 분야들에서의 의학, 뭐 공학, 전자공학, 뭐 원자력공학. 이런 원더들을, 기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발견들 때문입니다. Distant future가 어떤 future야? 먼 미래지. 그러면 not so distant future란 말은 가까운 미래라는 얘기지. 가까운 미래에 incredible한 비전들, 정말 믿겨지지 않는 비전들, 상상의 비전들. 예를 들어서 로봇 의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트럭, 우리 물건을 갖다 배달해주는, 그 다음에 virtual world, 가상세계, 우리를 엔터테인해주는 긴 하루 이후에 이런 것들이 commonplace, 흔하게 될 겁니다. commonplace가 뭐라고? 흔한 저거. 답 1번이지? 네. 솔까 얘기해서 선택지가 4개밖에 안 되고 빈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일종의 나데이 법비구문 아니야. 빈칸 them, not suppressing them. suppress란 단어만 알고 있어도 suppress의 반대 개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쫙 한번 읽어줄게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Emotional strength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다? Steep. 뭔 뜻이야? Steep. 저거 뻣뻣한. 뻣뻣한 윗입술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봐봐. 야. 여자친구가 나한테 헤어지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막 울음이 나오지? 근데 봐봐. 강한 사람은 어때? 입술 안 움직이지? 뻣뻣하지?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Being stoic. 잠깐만, stoic이라는 단어 밑에 나와있나? 단어 설명이? 없네.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혹시 너네 스토아 철학이라고 들어봤어? 금욕주의적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 금욕주의. 자, 윤리와 사상 흔들어. 들어봤지? 스토아주의. 로마 시대 막 그지? 좋아, 이거 모른다 쳐. 또는 never showing emotion.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정반대, it's the opposite입니다. 감정적인 강함이란 about having the skills you need,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To regulate your feelings,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분의 감정을 regulate, 규제하기 위해 라고 심리치료사인 에이미 모랭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You don't need to choose happiness all the time. 여러분, 항상 행복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Instead, 그 대신에 you can develop the courage you need to walk through uncomfortable feelings like anxiety and sadness. 불안과 슬픔과 같은 어떤 불안한 감정을 walk through,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용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감정을 안 느끼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슬픈 감정이 오더라도, 나쁜 감정이 오더라도 이걸 헤치고 나가는 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지, 이 사람 얘기는. Someone with emotional strengths. 감정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will know, 알 거예요. When to shift their emotional state. 자신의 감정적인 상태를 언제 바꿔야 하는지 알 거예요. 라고 모렌이라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만약 그들의 앵자이어티, 불안이 isn't serving them well, 그들에게 잘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들은 strategies, 전략을 갖습니다. They can use,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 To calm themselves,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은 또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감정들을 갖다가 tolerate 할 수 있는, tolerate가 뭐야? 참다. 관용하다, 그죠? 하지만 they do so.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 감정을 갖다 참아주는 거죠? 참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감정들을 빈칸함으로써 그 감정들을 갖다가 서프레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프레스가 뭐야? 누르긴 누르는데 슈퍼, 위에서 누르는 거야. 봐봐, 봐봐, 이게 뭐야? 요즘 의사들이 파업하고 막 난리죠.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압하려고 그러죠. 서프레스 적어봐. 내리 누르다. 진압하다. 그죠? 여러분, 여 봐봐. 야, 진압하는 게 아니라, 봐봐.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 제나마. 여자친구한테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프겠니, 제나마, 제나마, 나 네 기분 충분히 알아, 제나마. 그 대신 여자친구한테 헤어졌더라도, 슬프더라도 시를 써보는 게 어때? 정말 명작이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럴 때 랩 가사를 한번 써보는 거야, 제나마. 받아들여야죠. 임브레이스. 임브레이스의 뜻이 뭐라고요? 포옹하다, 껴안다, 수용하다. 껴안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선택지 1번에 exaggerate, 과장하다. 2번에 펄스, 추구하다. 4번 ignore, 무시하다. 맨 마지막 문장. 이러면 안 돼. 추구한다고요? 뭐 억지로? 그냥 받아. 아, 이거 펄스는 약간 좀 이렇게 막 노력해서 막 달려가는 거고, 약간 embrace는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tolerate 하는 거죠. 조금 어감이 좀 다르죠. 그렇죠? 어. 19번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이런 걸 빈칸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잠깐만 먼저 봐요. At times, 가끔씩 they even seem to blank. 그들은 심지어 빈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개의 단어가 선택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정하양 네 개 단어 다 알아요? 오, 훌륭합니다. 신하야, 이번에 breed라는 단어의 뜻이 뭐지? 기르다. 기르다, 양육하다. 가끔 이제 명사로 품종 이런 뜻도 있는데, 그리고 breed에다 er 붙이면은 이런 개 품종, 개 같은. 개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기르는, 양육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 지금 문장의 주어였었던 데이가 의미하는 게 이 글의 소재인 펀자이죠. 펀자이, 그렇지? 어. 여기 한 번만 잠깐만 적어봐요. Fungus, F-U-N-G-U-S. 이게 균류라는 뜻이거든요. 곰팡이. 그리고 요거의 복수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펀자이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장을 우리 정화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우, 잘 읽었어요. 자,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많은 자그마한 유기체들, 생명체들처럼 펀자이는 종종 오버룩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플라네터리한 의미는, 중요성은 아웃사이즈입니다. 신아야? 혹시 오버룩이란 단어 알아요? 처음 봤어요? 어, 적어봐요.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어, 봐봐요, 봐봐. 여기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넘겨보는 거, 오버룩이야. 이렇게 해서 간과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봐봐. 보통 우리 정화야, 너 혹시 나 곰팡이 열심히 찾아볼 거야. 곰팡이 어디 있어? 곰팡이 막 이렇게 평상시 곰팡이 막 찾아다니니? 아니지. 뭐 잘생긴 차원으로 봐야 되고 여기 BTS도 봐야 되고 여기 뉴진스도 봐야지. 펀자이 따위에 내가 시선을 둘 필요가 없어요. 보통 얘네들은 무시됩니다. 간과됩니다. 하찮습니다. 하지만 어? 하지만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좀 긍정적이거나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 아니야? 그것들의 플래니터리라는 형용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시그니피컨스가 있으니까. 플래닛이란 단어가 왜 지구 행성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나란 얘기겠죠. 지구적이란 얘기겠지. 그죠? 광범위하다는 얘기겠지. 그것들의 중요성은 아웃사이즈입니다. 자, 신아야? 아웃사이즈란 말이 또 무슨 말일까? 봐봐. 곰팡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얘의 역할은, 얘의 영향력은, 얘의 의미는 사이즈를 넘어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그 촉 많다, 크다, 그쵸? 아웃사이즈. Plants manage to leave water. 식물들은 물을 남겨요. 그리고 아니 물을 떠났어요. 그리고 grow on land, 땅 위에서 자랐어요. Only because of their collaboration with fungi. 오직 이 곰팡이들과의 협력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큰 얘기를 하고 있네. 원래 지구는 물의 행성이었어. 모든 게 물이었어. 그런데 식물들이 물 속에서만 있다가 땅으로 나온 거야. 땅으로 나왔는데 물이 없잖아. 아, 곰팡이가 그런 역할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Which acted as their root systems. 관계대명사 위치가 맡고 있는 건 그 앞에 나와 있는 곰팡이겠죠? 곰팡이들이 그 식물들의 뿌리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 다음 문장을 아까 누가 읽었죠? 신아 읽었죠? 정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n today. 어, 여기 혹시 해석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냥 모른다는 말 건너뛰어도 돼.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잖아. 나하고의 약속이야. 만약에 내가 러플리라는 단어를 모른다 치면은 러플리하게 90%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 정말이야. 아, 알겠어? 나하고 해석할 때는. 나하고는 그렇게 수업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 아까 해석하는 거 봤잖아. 그죠? 자, 한번 해석해 보세요. 러플리 90% 가까운 어? 전 세계의 나무들. 어, 너 주어는 아주 잘 파악하는구나. Depend on fungi. 바로 곰팡이에 의존하고 있어요. 어? 또 관계되면서 위치가 곰팡이를 갖고 있네. 곰팡이가 뭘 해주고 있다?
공급해요. 크루셜 미네랄을 모함으로써? 모함으로써? 돌을 브레이킹 다운 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물질들을 갖다가 브레이킹 다운 함으로써. 너무 잘했어. 이야, 너무 잘했어. 이거 되게 사소한 영어긴 한데, 거의란 단어 알아? 거의. almost지. 숫자 앞에 되게 많이 오잖아. 숫자 앞에 되게 많이 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혹시 이런 하나 알고 있니? about. 이것도 대략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 다음에 너네 혹시 이런 하나 알고 있니? around. around라는 건 뭐뭐 주변이잖아. 얘도 대략이라는 뜻이 있어. 숫자 앞에 오면은.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알고 있을걸? 어프락서미출리. 그죠? 그것도 대략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 다음 이제 봐봐. 여기 러플리가 있잖아. 얘도 대략이라는 뜻이야. 그럼 나도 물어봐야지. 선생님 러플리가 왜 대략이에요? 내가 보여주겠어. 선생님 얼굴 봐봐. 선생님 얼굴 보면은 눈 두 개 있지? 코 하나 있고 입도 있잖아. 거의 차은우랑 비슷하지 않니? 미안하다. 아, 일요일 아침부터 너무 더러운 말을 했다. 더럽지? 맞아, 더러워. 그러니까 봐봐. 차은우같이 눈 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좀 거칠어. 딱 맞지 않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왜 내가 이 종이를 찢어볼게. 이 종이를 2분의 1 내려면은 가위 가져와서 자재가지고 찢으면 되는데 왜 우리 대충 눈대중으로 찍잖아. 눈대중으로 이렇게 찍잖아. 그럼 뭐 거기가 막 거칠거칠하지. 그지? 러플리가 거기서 그런 의미 때문에 대략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니얼도 마찬가지야. 니얼이라는 단어도 거의야. 거의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 90%의 식물들과 거의 전 세계의 나무들이 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균류라는 거는 아주 너무 해석잘했어. 크루셜한 중요한 어떤 광물을 제공합니다. 모함으로써 돌과 다른 substance 물질들을 갖다가 쪼갬으로써 얘네가 봐봐 여기 봐봐 얘네가 막 분해시켜가지고 얘네가 영양분 막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오! They can also be a scourge. 스쿨지란 단어에다 물음표 해봐. 나 모르는 단어야. 나 몰라. 나 모른다 쳐. 알면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근데 얘 이 곰팡이들은요 스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숲을 이레디케이트. 적으세요. 뿌리째 뽑다. 근절하라. 숲을 막 무너뜨려. 그리고 인간들을 막 죽이기도 해. 가끔 곰팡이 때문에 사람 죽기도 하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스쿨지란 단어가 해피니스와 같은 단어일 것 같아? 아니면 뭐 디제스터, 재난, 트레저디, 비극 이런 단어일 것 같아? 그치? 뭔가 안 좋은 단어일 것 같지? 딱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있어. 오늘 집에 가서 사전 찾아봐. 뭐 해악, 폐해 뭐 이런 뜻이야. 내가 좀 안 좋아주는 이유는 뭔지 알아? 너네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알겠어? 넘어갈게요. At times, 가끔씩 균류들은요 심지어 빈칸하기도 합니다. 진아 그림 그릴 때 캔버스에다가 막바로 그냥 페인트부터 막 쳐발라? 아 물론 그런 화가들도 있죠. 잭슨 폴락 같은 그런 화가들도 있죠. 쳐바른 화가가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초보들은 나 같은 초보들은 먼저 이렇게 스케치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대가리 먼저 그린 다음에 몸통 그리고 다리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처발이잖아요. 지금 가끔 봐봐. 너네가 이 글을 오늘 처음 읽었잖아. 보니까 막 처음에 막 균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균류는 어떻고 균류는 어떻고 균류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약간 나열식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좀 봐봐. 가끔씩 균류들은 심지어 빈칸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지. 그러면 봐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자는 이 게이가 균류라는 거를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확인했는지를 좀 보려고 했던 거고 빈칸의 근거는 정아야 어디 있다는 얘기야. 빈칸의 근거는 빈칸 다음에 있지. 빈칸 앞에 있을 리는 없다는 거지. 빈칸 뒤만 보면 된다는 거야.
빈칸 다음 볼게요. 일본의 연구자들이 슬라임 몰드, 몰드에다가 그냥 곰팡이라고 적으세요. 이걸 갖다가 릴리스했대요. 이렇게 딱 풀어놨대요. 어디 속으로? 메이즈, 메이즈에다 적으세요. 미로. 근데 어떤 식으로 모델된 도쿄의 길거리를 모델로 한, 봐봐. 예를 들면 봐봐. 여기 신주쿠 거리, 여기 을지로, 여기 왕십리, 몰라. 내가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아무튼 이런 미로 속에다가 일본의 길거리를 딱 거기다 곰팡이를 딱 넣어봤대. 곰팡이를 딱 넣어봤더니만 그 곰팡이들이 found the most efficient route, 가장 효율적인 길을 발견했습니다. 무엇과 무엇, 어디 사이에서? 그 도시의 얼번 허브 사이에서 하루 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찾아냈다는 거야, 곰팡이들이. 그죠?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Instinct 알죠? Recreating a set of paths. 1년의 길을 다시 만들어냈다는 거야. Almost identical to the existing rail network. 얘가 좀 어려웠을 거야. Existing에 적어보세요. 존재하고 있는 이니까 기존의. Identical to에다가 적어보세요. 무엇무엇과 똑같은. 기존의 철도망, 기존의 철도 네트워크랑 거의 똑같은 한 세트의 길을 본능적으로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봤어. 얘네가 이렇게 길을 내더라는 거야. 하고 나중에 도쿄 가봤더니만, 일본에 이렇게 철도가 있는데 어떻게 곰팡이가 이걸 알아냈지? When put in a miniature floor map of IKEA, 그죠? 이케아에 거기다 넣어졌을 때 그들은 빨리 출구까지 가는 가장 짧은 루트를 갖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야, 곰팡이 애들 가만히 보니까 좀 생각하는 애들 같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었다. 어렵죠? 자, 봐봐요. 선생님이 몇 개 문장만 해석해 줄게.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첫 번째 문장 봐. 첫 번째 문장. species에 대한 설명이 지금 가로 속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얘는 제껴. 종이 멸종할 수 있습니다. For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에서. 너네 혹시 너네 멸종한 동물 딱 기억나는 거 없어? 너네 혹시 도도새라고 알아? 도도새의 눈물. 뭐. 요즘에 막 그 왜 호랑이가 멸종할 수도 있다. 북극곰이 멸종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들어봤지? 그죠? 보세요. One is real extinction. 하나는 정말 정말 진짜 멸종입니다. In the sense that, 밑줄. 뭐뭐라는 의미에서. 아까 내가 lineage 알려줬죠? 그 계통이 has died out.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어떠한 후손도 남기지 않은 거야. 그죠? 봐봐. 쭉 가다가 끝나버린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인간도 멸종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뭐지? 여기 막 그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에 넘어가가지고 신대륙에 살고 있던 막 그 인디언들 있잖아. 노예로 삼고 막 족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인디언들 중에서 멸종한 인디언도 있어요. 알죠? 네. 자, 이건 너무 이해하기 쉽죠? 자, 그 다음 문장. For modern species, 현대의 종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호랑이, 북극곰 이런 애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unambiguous합니다. 봐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봐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닌가 봐. 그러나 for fossil, 가로 묶어봐. 내가 여기까지 가로를 묶으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화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얘기는 지금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네. 죽어있는 종이라는 얘기인가 보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은 없는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종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맘모스라든지 아니면 뭐 사륙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쳐봅시다. 아니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죠? 그런 애들의 경우에 있어서 진짜 멸종이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pseudo extinction,
진짜 멸종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Distinguish a from이라 좀 수동태가 됐네. 가짜 멸종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허위 멸종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짝퉁 멸종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구나. Pseudo extinction이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그 택소니, 택소니 뭐냐면 아까 그 분류 이름이야, 분류 이름. Appeared to go extinct. 멸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뭐 때문에만 멸종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An error or artifact in the evidence. 그 증거에 있어서의 오류. 봐봐. 우리 인간이 뭐 증거를 못 찾아낸 거야. 아니면 증거를 갖다가 잘못 해석한 거야. 또는 아티팩트, 인위적인 어떤 조작, 사람의 어떤 때가 묻었다는 얘기야, 그 증거에. And not because the underlying lineage really ceased to exist.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리니지가 정말로 존재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있는 리니지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을 멈추는 게 바로 뭐니? 진짜 멸종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만 멸종한 것처럼 보인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럼 가짜 멸종이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신한의 집에 지금 학생이 살아야 안 살아요? 학생. 학생이라고 분류가 되는 동물이 두 마리나 있죠? 그죠? 어, 알아요 저는 두 마리 있는 거. 아, 더 있나? 더 있을 수 있나? 아니 두 마리만 있죠? 어, 좋아요. 근데 신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집을 방문했더니만 거기 그 신하 아빠 엄마한테 물어봤죠. 이 집에 학생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하 아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없는데요. 어?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집에 분명히 학생이 두 마리나 있었는데 학생이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멸종했구나 학생. 근데 진짜 멸종이야? 아니지. 이름만 바뀐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이 아니면 뭐 의사, 아 의사 아니고 화가, 뭐 큐레이터, 소더비 경매, 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본데. 대학 교수, 아 대학 교수 별로 안 좋아하나 본데. 아 어떤 걸 해줘야 되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어때? 어, 그거 괜찮아? 현대미술관 관장 어때? 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 좋아. 이 사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봐봐. 역시나 지금 빈칸의 근거는 다음에 있겠죠. 빈칸 다음 문장 보세요. As a lineage evolves. 하나의 계통이 진화를 하면서. 진화를 하는 거야. 봐봐. 공룡으로 멸종한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조류가 됐다 쳐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공룡 멸종했네. 사실 조류로 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야. 지금 봐봐. 이후에 later forms가 May look sufficiently different from earlier ones. 이전의 형태랑 충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Taxonomists가 may classify them as different species. 걔네들을 다른 종으로 분류할 정도로. 거기 sufficiently의 밑줄, 뒤에 대절의 밑줄, 이 연결되는 거야. 대절일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공룡이 뭐가 됐다고? 조류가 됐는데 얘를 멸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지금 요 얘기야 지금. 너무 어렵지? 근데 요게 지금 너네들 수준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이런 거 가끔씩 한 번씩 읽어주면 좋고. 야, 그리고 너네 그 뭐야 그 교재 올림포스 있잖아. 그거도 만만치 않아. 2잖아 2. 1이 아니라. 아, 이거 몇 학년 거예요? 요거? 요거 한 대학교 1학년. 자, 잠깐만요. 어디 가보냐면, 잠깐만 선택지 보세요. 선택지. 답이 몇 번이었냐면은
3번이요, 3번. 봐봐. A continuously evolving lineage may change its taxonomic name. 계속해서 진화하는 계통이 자신의 뭐를 갖다가 바꿀지 모른다? 그 분류학상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야, 지금. 선택지 1번 내가 한번 해석해 줄게. 한번 해석해만 해줄게. 멸종의 단서가 많은 지역에서 발견된다. 클루란 단어 알죠? 그러니까 선택지 2번 내가 한번 해석해 줄게. 어떤 계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temporarily 알죠? 그 화석 기록으로부터. 4번은 거기 divulge란 단어가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쪼개지는 걸? 갈라지다. 갈라지다. 아, 이거 전문적인 용어가 있네. 발산하다, 이탈하다 하고 있는데 다이벌지 이게 봐봐. 컨벌지가 수렴하는 거고 다이벌지가 이렇게 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리니지가 완벽히 파악됐다. 뭘 갈라지다니 말도 안 되는